그럴 때 있잖아요. 감기가 거의 떨어졌는데 기침만 지속될 때, 병원을 가자 하니 이걸로 병원을 가야 하나 생각이 들 때, 또는 평소 기관지가 약해서 자주 기침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무꿀차입니다. 이 무꿀차는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는 좋은 효능을 지닌 차입니다.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톡 쏘는 약간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있습니다. 시니그린은 기관지 점막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기침을 덜 나오게 해줍니다. 또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줘서 가래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주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에는 비타민C도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침나고 감기가 오래갈 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꿀은 2020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 감기 환자의 기침을 포함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무와 꿀이 들어간 무꿀차는 정말 최고의 조합이죠. 무에는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는 효능 외에도 항염증,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에 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염증을 줄여주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챙겨 드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차입니다. 특히 저는 선천적으로 위가 약한 편이에요. 위 내시경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소화력이 약하고 쉽게 체하는 기능성 위장장애가 있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에게 무는 또 다른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타제는 탄수화물을 먹을 때 전분의 분해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무를 드시면 위산 조절과 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어서 평소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무에 있는 디아스타제가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열이 가해지면 디아스타제가 파괴되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평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 무꿀차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무꿀차를 만드는 방법은 이 영상이 정말 가장 좋습니다. 카드로 띄워드릴게요. 다만 카드에 띄워둔 영상을 보시면 무 껍질을 거의 다 벗겨서 손질을 하시게 되는데요. 비타민 C는 무 껍질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손질을 하실 때무 껍질이 약간 남아있게 손질해 주시는 게 비타민C를 더 풍부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무꿀차는 언제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저녁 식사 전으로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은 매운맛 때문에 아침이나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더욱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공복이나 아침에는 피해 주시고 저녁 식사를 하기 전이나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식사 중에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많게는 두잔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가 도움이 되는데, 열을 가하면 효소가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의 경우 만들어둔 무꿀청을 차로 만들어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생으로 조금 드시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어서 감기 환자 진료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환자분들께 이 차를 소개드리면 이렇게 차만 만들어 먹어도 감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연세가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께서는 감기가 오래 지속되다가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폐렴이 생기면 치료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꿀차는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령이시거나 감기 증상이 심하시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하세요.